정치권의 흐심탄현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 2 사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특집입니다. 영광입니다. 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 상당히 기뻐하시겠지만 어, 함께 토론할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어, 눈길 때문인지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 오는 대로 바로 모셔서 어 제가 안아도 된다고 문자 보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laughs>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자, 어 지금 일단은 그 민주당 상황부터 조금 아,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네네. 어, 어제 이재명 어,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네네. 일단 우선 궁금한 게 그래도 어 같은 또 민주당 소속이고 여전히 김부겸 전 총리도 민주당이죠? 상임고문이시죠. 상임고문이시죠. 그러면 꼭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만날 필요가 있을까? 좀 자주자주 자주 만나고 뭐, 음. 어, 더 자주 만나서 당에, 어, 돌아가는 방향도 좀 상의 드리고 그런 만남이 여지껏 없었던 건 무슨 이유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당대표 자리가 뭐 이렇게 뭐 일정들이 한가지는 네. 않아요. 여러 가지로 좀 일정이 바쁘시다 보니 뭐 통화는 할수 있었겠죠. 그런데 음. 이제 공식적인 만남들을 갖는 거는 이제 또 보여주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음. 또, 언론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통합,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협치 혁신 같은 이런 부분들을 좀 당내에서 노력하고 있다. 음. 라는 메시지를 주기한 차원에서 공식 일정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네. 같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처음거는 이제 총선이 한 110일 정도, 113, 14일 음. 정도 남았는데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잖아요. 네. 혁신이 좀 느슨하다. 좀 음. 혁신을 과감하게 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선거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감론을박이 당내에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에 순서를 하면서 신당 창당까지 어좀 뭐 음. 밝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대표로서는 좀녹록치 않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인 고문들과 만나서 좀 지혜를 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듣는 것이고 그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막 그냥 공격한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아예 생각을 안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런 행보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신 거죠.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곧또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날 텐데 이낙연 전 대표가 어 이재명 대표 주문하고 있는 게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까지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거들게 되고 힘을 실어주면 이제 상당히 이재명 대표도 어, 위협적이고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제 만남으로 김부겸 전 총리의 마음은 잡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한번 만났다고 잡혀지겠어요. 음. 그 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 같은 두 분은 이제 아주 정치적인 내공이 크고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이 정치를 해오셨기 때문에 상인 고문으로서 바깥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 시각들을 여쭤 보는 것이고 김부겸 전 총리의 발언들은 따지고 보면은 그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 이재명 대표 잘하고 있어라고 전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통 크게 좀, 어, 품어라. 음. 이게 이제 요지다고 봤을 때는 숙제를 준것이지요 음. 그런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한 하나하나의 계단을 밟고 있다. 라는 것이이 이걸 뭐 고립작전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뭐 과대석 같아요. 음.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크게 이탈할 염려를안 해도 될 텐데 김부겸 전 총리는 또 TK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또 다른 방향으로 갈지 알수 없다. 이런 진단도 나오네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누가 그런 진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민주당의 이 애정은요. 음. 정말 타이트정을 불호합니다. 본인이 이 민주당에 혐했던 대구 를 공략해서 민주당이었던 지경을 넓혔잖아요. 음. 호남 중심의 민주당에서 TK까지 넓혀가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생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총리까지 역임하셨던 것이고 나름대로 다 알다시피 인품이나 여러 가지 성격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민주당스럽다. 라는 네. 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김부겸 전 총리가 뭐 다른 생각을 하신다? 음. 그렇게까지는 생각할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전에 민주당스럽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냥 어 네. 어 솔깃 어기에어 네. 어 들어와서 민주당스럽다는 게 어떤 것들을 의미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서민 중심의 가치. 그다음에 늘 어떤 국민들의 항상 눈치를 보면서 네. 국민들의 민심에 대해서 좀 조바심을 내고 두려워하는 것들. 음. 그다음에 민주당은 따지고 보면은 그동안 오랫동안 전통이요.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쭉 오면서 여었 어떤 그런 가치와 정신이요. 민주당스럽다는 건 서민중심의 정당이었어요. 음.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그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희생하고 내려놓고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신뢰를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네. 그 김대중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하고 살아왔던 분이다. 그런 음. 얘기죠. 네. 파트너가 없으니까 더 말씀을 잘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김재석 위원장님 천천히 오십시오. <laughs> 네. 자, 이낙연 전 대표는 그렇지만 네. 어제 김부겸 전 총리와 이재명 대표의 어, 회동에 대해서 상당히 별뭐 어, 성과로 유의미한 것을 발견할 수는 없다. 여전히 이재명 대표인 민주당은 변하지 않고 있다. 나는 내갈 길을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우리 민주당의 대표를 역임하셨고 음. 또 나름대로 대선 후보로서 경선을 했었던 어, 지도자지요. 그러면 지도자라면 조금 더 이런 회동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네. 좀 어, 긍정적인 부분을 좀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만날 의향이 있다라는 얘기는 하셨더라고요. 메시지 속에서. 근데 성이 안 찬다. 그러니까 지금 예아니오로 답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가 어떻게 예아니오로 답할 여지가 있겠어요? 지금 바라는 것은 뭐 이낙연 전 대표는 통합 비대위를 모하고계시고두 뭐 번째는 이제 뭐 선거제에 대해서 연동형을 지켜야 된다. 원칙을 지켜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는데 음. 지금 숙성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김구겸 총리나 정세균 총리를 만난다 그리고 두 분을 만난다고 해서 또 고립될 수도 없어요 그분들이 음. 이재명 대표를 그냥 치우쳐서 편들지도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는 좀 감정적인 부분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음. 이제는 통 크게 이재명 대표만 통큰 결정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같은 민주당 지도자로서, 그 다음에 큰 선배 정치인으로서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보하고 좀 룸을 열어놔야 이재명 대표가 갈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지금 어, 사용주 어, 상권부 대변인의 분석을 듣는 순간에. 김재섭 위원장이 몸을 숨길 수 없는데 날렵하게 <laughs> 들어왔습니다. 안 숨겨져요. 아, 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막 도착을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나온 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도봉구가 나온 스타 도나스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칭입니까 타칭입니까? 뭐 자칭 타칭입니다. 네, 도봉구 가면. 도넛으로 맞아요. 도넛스 맞아요. 네. 커피엔 도넛스. 배가 고프네요. 그냥 먹 <laughs> 못해가지고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자 방금 전에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 지금부터 어, 두 분이 함께 경론을 벌릴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김 위원장은 숨좀 고르셨죠. 네. 자 바로 단주 집중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설법제 어, 선배이기도 하고 <laughs> 네. 어, 검찰에서 오랫동안 그렇죠. 어, 경쟁을 쌓아왔고 그렇죠.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을 했고 음. 자, 역임을 한 거죠. 이제 임식을하니까 오해요. 그렇죠, 그렇죠.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후배가 평가를 한다면요? 저는 일찍이 그 연석회의 때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네. 그러니까 뭐. 그것은 뭐 한동훈 장관 싫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그 보수에서의 상징성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하느냐 예를 들면 뭐 음. 선대위원장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해낼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그 많은 정치적 압박과 많은 당무를 소화해야 되는 비대위원장 자리가 한동훈이라는 카드에 걸맞는 카드냐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이야기에 나오는 김건희 특 권법과 관련해서도 네. 한동훈 장관이 그것을 받든 안 받든 어떤 뭐 메시지를 내더라도 조금 어 곤란한 상황이 될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이라도 한동훈이라는 카드가 나중에 쓰였으면 좋겠다. 자기 네.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뭐 그런 우려를 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은것 같습니다. 네. 확정이 된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는지요? 이제 그러면 전적으로 힘을 실어야 될 텐데 그렇다 그러면 어 이렇게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갔을 때 일단 당의 부채가 없다라는 것 그것은 공천 과정에서 말하자면 인정에 이끌리거나 음. 아니면 과거 세력에 이끌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것일 테고요. 네. 두 번째는 어 메시지를 내는 능력 자체가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뭐 우리 정부에 대해서 현재 뭔가 치받는 모양새가 된다 그러면 바로 직전까지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 모순이 될 수는 있지만 음. 또 정권의 실세를 어떤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늘 수사를 잘 해왔고 재벌 수사도 멋지게 해놨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얘기를 하면 충분히 다할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김재수 위원장은 네. 잘할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서 비대위원장으로의 변신도 잘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자, 민주당에서 또서영주 부대비는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뭐, 김재섭 위원장께서는 당협위원장이 잘할 것이다 해야죠. 매우 잘해야 된다 얘기를 해야지 뭐. <laughs> 당위의 문제를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당위의 문제를 얘기한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좀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음. 기본적으로는 프레임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것은 국민의힘에 불리하다. 첫 번째는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당대표거든요, 사실. 당대표도 검사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방통위원장도 검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분들이 검사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공업이란 말을 입증하게 됐다는 어떤 프레임에 스스로 인증하는 꼴이 됐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성을 요구했던 강서구의 선거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결정이 됐다 그러니까 국정 기조를 바꾸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당정 관계를 좀 수평적으로 만들어라라는 강서구 국민들의 국민들이지만 결국엔 국민들의 요구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싸우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권심판 론으로한번 이번 총선을 가보겠다. 음. 정권심판 해볼라면 해봐라. 저는 그런 좀 그런 불리한 포석들이 있어서요. 민주당에서는 결코 국민의힘이 유리한 어떤 비대위원장의 추대는 아니었다라고. 음. 봅니다. 예. 자 서영주 부대변인은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의중도 뭐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반영됐다고. 자 그렇다면. 봅니다. 김한길 대통령직속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또 다른 사람도 몰망에 오르내렸는데 당내도 대통령도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 경론이 있긴 했지만 또 한동훈 장관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원로회에서도 한동훈 장관을 낙점한 이유 뭘까요? 어~ 지금 말씀해 주신 뭐~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김한길 위원장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까지 각자 특색이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 윤정부와 호흡을 같이 했던 분들 윤정부와 발을 같이 맞춰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가 오더라도 당정관계 재확립이라는 면에서는 다들 어려운 숙제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어, 원희룡 장관 역시도 현재 국토부 장관이시고요. 그 다음에 김한길 위원장 역시도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이시고, 한동훈 장관 역시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에 떨어진 당정관계를 재확립, 그러니까 정부를 때로는 매서게 비판을 해야 되는 비대위원회 자리에, 셋다 다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 겁니다. 왜냐면 바로 자기부정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바로 내가 직전까지 몸담았던 정부를 향해서 쓴소를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거든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둘다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셋의 단점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셋의 강점을 따져봐야 될 텐데 그렇다고는 보수 진영에서 가장 폭넓게 인기가 있고 어떤 여야에 굉장히 대립되는 구도 가운데서. 야당을 향해서 뭐 적절한 메시지를 낼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차기 대선 후보로서 유력한 사람 여러 가지를 종합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 우리 정부에 계속 쓴소리를 해왔던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가면 가장 좋겠지만 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현정부와 발을 맞춰왔던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세분 가운데서는 그래도 한동훈 장관이 가장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야당에서 또 한동훈 장관의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바타일 것이다. 네. 또 대통령실 용산 대리인일 것이다. 이건 극복 가능할까요? 극복 가능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 메시지를 내셨잖아요. 맹종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충성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와 묘하게 이제 오버랩이 되는 그런 메시지인데 누구에게도 맹종하지 않다는 이야기 안에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맹종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현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점이 나오는 지점들. 특히 국민 여론이 높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음. 예를 들 최성병 이슈와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기존 우리 정부와 다른 전향적인 메시지를 낸다 그러면 저는 과거에 성공했던 비대위 모델과 유사하게 저는 여당 내 야당 역할로서 총선을 잘 이끌 수있고 그런 전제 조건이 갖춰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희주 보다는 무이른반 당연 관계를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네. 과연 차별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근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반전 카드는 있어요. 분명히 한동훈 장관에게 기대한 초 모두 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고 신영재 같은 그다음에 소통령이고 음. 황태자고 이런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에 뭐, 얼마나 그, 뭐, 직언을 한다고 해서 그 한계성을 벗어나겠어. 라는 생각들을 다 합니다. 하지만 반전카드들이 뭐, 최수근 상병 문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요구 문제 받아들이는 것들. 이제 비대위원장은 그런 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명품백 사건에 대한 어떤 견해. 음. 이런 것들을 대통령의 의중과 생각과 다르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직언하고 이끌어 간다면 이거는, 오! 이러면서 반전이 될수 있어요. 음. 그랬을 때는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이 이건 인요한 혁신의 혁신보다 훨씬 더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럴 수 없다는 게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인기가 좋은 것은 본인의 스타일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스타일들 그다음에 뭐 외형적인 부분들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에서 본인의 개인의 인기는 있죠. 음. 그거는 부모와 본인이 만든 겁니다. 본인의 부모예요 한동훈 장관의. 그렇지 않겠습니까? 타고난 것은. 근데 정치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근 여사를 한동훈 장관에서 빼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뭐가 남죠? 음, 없어요. 검사 한동훈 밖에 더 있습니까? 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근 여사가 없었다면 한동훈 장관이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의 인생, 그 다음 행정의 인생, 에서 자기를 출세시켜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 여사입니다. 배신할 음. 비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는 김건 여사하고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김건 여사하고 친하잖아요. 카톡도 수백 차례 했고 음. 선거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만나서 회의를 했던 것으로 저도 뭐 어떻게 좀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음. 윤석열 대통령의 사생서 형이라고 하면 김건 여사는 형수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그렇게 따졌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곧. 곧 비대위원장께서는 오면 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치력의 범위에서 그냥 직경 대리점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부 대변인 직경 대리점장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또 낙인이 찍히는 평가를 받는다면 상당히 또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운데 결과적으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대응할지 싶은데 음. 이 부분은 당장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김재섭 위원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한동훈 장관이 개인적인 인연을 훨씬 초월해서 지금은 야, 여당의 당 대표인 비대위원장 자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 과거에 뭐 김건 희 여사를 형술로 불렀든,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든, 인적으로 얼만큼 가까웠던지 간에 그이 인적 사적 관계를 초월하는 정치적인 공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 한동훈 장관이 절대 그거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의 각오도 안 하고 저는 비대위원장 자리를 수락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너무 쉬운 카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하고 있고요. 한나 땡이라는 얘기가 나온 그런 얘기 하고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된다. 한동훈 장관이 어 자칫 여기에 대해서는 어~ 그~ 민주당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 오히려 우리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거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음. 근데 여야에서 공히 우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아~ 저건 어차피 선거에 상관없을 거야 하고 그냥 비대위원장 자리가 좋아하고 나오셨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스스로가 차기 대선 후보로서 한마평에 오르시는 분이고 또 보수에서는 가장 위력한 주자이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정치적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음. 저는 과감한 결단을 할 때는 당연히 과감한 결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감한 결단 안에는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 김건희 여사의 관계 문제로도 저는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오는 28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또5억클럽 특검법 쌍특검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비대위원장 신분입니다. 비대위원장 신분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할까요? 법무부 장관 신분이었던 어제 그저께만 하더라도 독소조항이다 악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다룰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다뤄야만 된다고 보는지요? 저는 오히려 탄동은 장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오. 오히려 민주당이 무리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받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어왜 그러냐면 이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뭐 독소조항이라고 하지 법 자체가 좀 이상한 법이긴 해요. 왜냐하면 음. 그 특검이라고 하면 원래 고위 공직자가 공직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특별 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는 것을 특검이라고 하는데 특검의 가장 중요한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미 그 대통령과 결혼하기 한참 이전인 그니까 완전히 사인이던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음. 사실 특검의 이슈로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 뭐 도이치모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발을 한 대상자가 바로 최강욱 전 의원이거든. 요 당시 이제 청와대에 계셨었고 문재인 정부도 충분히 수사가 됐고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계속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무관하다. 오히려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국민의힘이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면 특검법이 설령 법리적으로는 좀 이상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기존에 주장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특검으로 한다고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음. 저는 오히려 우리가 자신감 있게 나갈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탈탈 털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네. 받아야 된다. 어차피 털려진 거더 털어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세게 나가는 것도 오히려 민주당에게 공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저는요 그뭐 당에서는 안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데 저는 개인적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부권을 음. 대통령이요 총선이 아니었다면 안 받죠. 아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죠. 총선을 앞뒀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 안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을 이 험지 말하자면은. 어, 정치 초보를 비대위원장에 맡기면서 김기현의 어. 길을 또 가라고 할까요? 아. 어. 그러진 않겠죠. 비단주머니 하나, 한두 개는 줬지 않겠습니까? 보낼 때 아끼는 동생인데. 왔으면 저는 아까 말씀한 대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지금 거부했을 때는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통령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 어차피 음. 이거를 받았을 때 결국에는 이 한동훈 장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그 한동훈 장관은 돌아와서 첫 일성으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 말을 할 겁니다 어~ 이 법과 원칙에서는 예외가 없다 그리고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했잖아요 음. 그러면서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건의를 할 것이고 대통령은 이거를 수용해서 안 받는 특검법을 그러니까 거부하지 않는 음. 그런 행동을 보임으로써 한동훈 장관에게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줄 거예요. 저는 그런 좀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는데 특검법 같은 경우를 대통령과 이한동훈 장관이 아예 안 받아 안 받아 버린다. 그러면은 그 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발짝. 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대통령과 이미 어느 정도의 물밑적인 어떤 대화가 있었다고 저는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특검법을 안 받아봤을 때는요 명품 백까지 갑니다. 아. 그러면은 특검법도 거부해요. 그 다음에 면풍 백도문개요 그러면 이거는요 내년 총선 포기 전소리죠 수도권 6 석이잖아요. 세 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특검법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종조부 대변이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지금 출마하려고 를 하는 것이. 네. 김재섭 위원장이죠. 아마 도봉만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도봉은 뭐 새석 중에 안에 하나 들어가는 걸로 <laughs>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laughs> 이야기를 자질 해주시면 <laughs> 자, 김재섭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한동훈 장관이 거부를 해버렸을 때는 다른 사람이 이 특검법을 뭔가 반대하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른 문제가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꾸준하게 지적해온 것처럼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인식이 전 국민에게 다 있는 것이거든요. 음.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대통령의 부인에 관한 특검법을 반대를 한다는 것은 약간 이해충돌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다른 정치인은 몰라도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이걸 반대했을 때 국민의 오는 힘에게 오는 그 역풍이라는 것은 더 상당할 수 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절대 저는 이거 모르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잘 아실 거라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법 앞에는 누구나 똑같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네. 만큼 저는 그 원칙을 그대로 밀고 나가시는 것이 앞으로 총선에서도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의 비대위원장 역할에 어떤 뭐 시작에서도 가장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과 달리.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수락이 아주 속전속결로 빨랐습니다. 자, 또 다가오는 일정 중에 하나가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27일을 예고하고 그렇죠. 있는데, 자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준석 음. 전 대표를 어떻게든 만나서 잔류를 시킬 시도를 할까요? 아니면 완전한 결별을 할 시도를 할까요? 어,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는 누가 봐도 윤 대통령과 지금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은 것 같고요 다만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와는 서로 그래도 존중하고 네. 갈등이 뭐 외부적으로 표출된 사이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든 말려서 국민의힘에 네. 잔류하도록 시도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신당으로 마음을 굳힌 상황에서 음. 한동훈 장관이 같이 하자라는 뭐 프로포즈에 대해서 뭐 이준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은 뭐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전직 당 대표에 대한 예우 그다음에 전직 어당 대표이자 또 우리 어쨌든 보수 이 진영의 어, 나름 이제 스타로서 각각의 스타로서 힘을 합치는 자 이야기는 전 분명히 날 거라고 봅니다. 네, 손주 부장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한동훈 이준석 서로 협력적 관계일까요? 적대적 관계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장 오기 전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협력적 관계로 봤겠죠 음. 그냥 개인 한동훈. 그러니까 정치에 입문한 한동훈은 이준석 전 대표가 미래 권력으로서 한번이 보수 진영에서 같이 협력해서 할 만한 파트너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 비대위원장으로 오고 나서 그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 전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직영 대리점장으로 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뗄레 뗄수 없는 관계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면은 사장하고 각을 세우는데 그 밑에 소속된 직영 대리점장이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어. 안 되죠.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이제는 협력 관계보다는 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한동훈 그. 곧 비대위원장은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굳이 협력관계로 지금 지, 이 생각할 이유는 없고요. 향후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비대위가 끝나고 나서 정치인으로 남는다면 음. 그때 가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어떤 미래 권력으로서 여러 가지 협력관계를 생각하지 않을까 좀 그래 보고 네. 있습니다. 아직까지 는 당분간에는 비대위원장한테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같다.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긴 이 합니다.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그 만들어서 보수 진영이 쪼개져 가지고 표를 갈라서 민주당이 많은 의석수를 갖는 게 이제 민주당의 희망 사항이긴 하죠. 그래서 서영주 대변인님의 희망이 상당히 박 네. 들어간 평론이다 이렇게. 티가났습니까? 네. 선거 국면에는 뭐 이런저런 또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데 자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이준석 전 대표의 이공삼공 m z 세대 표의탈을 음. 차단할 수 있느냐, 이런바 이준석 상세 효과가 있느냐.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없었다고 보는 게 객관적인 평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하고 한동 한국갤럽 뭐 여론 조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동훈 네. 장관에 대한 어 연령대별 선호도 같은 것들 제가 본 바가 있어요. 근데 10대, 20대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한 자리수거나 음. 10대 초반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상황으로서뭐 우리 당의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을 싫어하는 2030 여성들조차 한동훈 장관은 좋아한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사실에 맞지 않는 내용인 음. 거죠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봐야 됩니다. 갤럽의 자기 정치 지도자 조사를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그건데 그렇게 용문 고지를 하고요. 한국 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무선 가상 전화번호 면접 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연구심의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어~ 한동훈 장관이 십육 퍼센트로 나타났고 만 십팔 세 이상 이십 대또 삼십 대의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laughs>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그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맞는 키인 것처럼 이공삼공 지지율을 다 뺏어올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그건 또 우리의 희망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누가 뭐래도 어,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에게 큰 환호를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2030을 우리가 마치 다 잡아 놓은 토끼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될 거고 음. 이미 다 놓친 토끼를 잡아야 된다는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노력을 해야지. 어, 한동훈 장관이 오면 우리는 2030한테 지지를 받을 거야라는 거는 대단한 착각인 거죠. 네. 네. 이준석 전 대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많이들 궁금하는 게 자, 27일 그렇다면 이제 사실상의상당이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천하 용인 음. 누가 참여하고 안 참여하느냐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는 손을 잡을까 양양장 의원하고는 손을 잡을까 금태섭 전 의원 또 류호정 의원과는 손을 잡을까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천하 용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천하람 네. 허나 또 김용태 이긴인데 네. 이 중에 한 명만 빼고 다 참여한다 거네요 그렇더라고요. 한명 누가 참여 안 하는 겁니까? 저는 저 아래에 있는 분이 좀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누굽니까? 저기 좀저좀 남도 쪽에 있으신 분. 차나람 위원장이요? 차나람 위원장이니까 아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것이다. 아. 어.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따지고 보면. 정치적으로 좀 자유로워요. 음. 그러니까 천우람 연장 같은 경우는 호남 대구 출신인데 호남에 가서 거기서 일군지가 꽤 오래됐고 당협 원장이잖아요 나머지 뭐~ 허나원도 지금 동대문을 준비하는데 거기는 당협위원장이라고 뭐~ 치기는 좀 그렇고 현역 의원이긴 하지만요 나머지 두 분도 지금 뭐~ 따져보면은 당의 속 당직을 맡고 있다라고 음. 보이진 않았을 땐 아무래도 끝까지 고민을 하는 부분들은 당협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고 천하랑 위원장 부분도 정치적으로 고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 스스로의 발광체를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 천하랑 위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음. 생각해요 굳이 이준석 전대표 따라가서 어떤 병풍의 역할로 쓰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한번 정치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부심을 그 네.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전 자세히는 가수. 모르겠지만 네. 추측이 그렇습니다 가수 벤의 노래에 연애 중이 있는데 어~ 천하람 위원장은 고민 중이군요 <laughs> 자, 어~ 김재수 <laughs> 네. 위원장이 알고 있는 네. 어~ 이준석 신당에 참여하지 않는 천하 용인 한명 누구입니까? 어, 김영태 최고죠. 김영태 아. 최고는 이미 일찍이 어, 나는 신당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놨기 때문에 음. 김영태 최고는 신당에 참여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비례대표직이기 때문에 신당으로 몸을 옮기는 순간 뭐 직을 잃어 버리는 의직 어, 상실되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천하람 위원장 저랑도 굉장히 가까운 분이지만, 음. 어 당연히 저 이준석 대표 호흡을 같이 하되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호남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위원장인데 본인이 들어가서 당원들이 이제 천명 단위로 늘어나 버렸거든요. 원래는 굉장히 촉박한 상황에서 네. 그분들에 대한 정치적 의리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국민의힘으로 당원가입을 하셨던 분들이고. 음.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까 이제 이 김재섭 위원장 전에 서영주 어, 부대변인과는 민주당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예, 예, 예. 자, 일각에서는 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어, 이낙연 전 대표를 또 무마시키는 방법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어느 순간 1월이든 2월이든 결탄을 내릴 거다. 공천도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나면 어 거치 표명을 통해서 대표직을 내려놓고 비대위 출범설이 나옵니다. 그때 비대위원장은 김부겸 비대위원장 설도 나오는데 네. 서영주 부대변인 이게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이야기입니까? 보통 거. 이제 여의도에 피카소들이 많아요. 아 피카소. 예, 네, 추상화를 그리죠. 네, 네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를 왜 뜬금없이 비대위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주장은 있을 수 있으나. 음. 어~ 이 주장 자체가 많은 당내에서의 어떤 명분을 쌓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주장에 끝나는 겁니다 이 주장을 했는데 당내에서 술렁거리고 명분이 쌓여서 우세력이 돼서 어 지금 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현실화 되겠지만 지금 당내 부위기는 그게 없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냥 뭐 소설같이 추상화를 그리는 것이죠. 네. 어 지금 보면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주장을 하지만 통합 비대위 필요하면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당내에서 그런 소리가 없어요. 일부밖에. 다만 이제 선거제에 대해서 원칙론으로 가자라는 것은 당내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두 가지 선택지 중에 선거제에 대한 부분들은 당내에서 고민을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비대위 전환 그거는 전혀 거의 한 0.1%의 가능성도 없다. 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대변이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지요. 크게 뭐큰 무리수가 없고, 강서구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참패를한게 아니잖아요. 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계속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영장청구 기각됐잖아요. 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무엇이지요? 다만, 이제, 어, 당내에서 우려하는 것은 친명 체제 구축, 나머지를 소외시키는 게 아니냐, 배척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채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용하고 가면 되고요. 김부겸 전 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지요. 음. 네. 예. 길수민 장이이 질문을 더 해야 될까? 요즘에 안철수 의원이 추천하는 노래가 상당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막 어, 안철수 플레이리스트 이래서 또 유행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그렇고요. <laughs> 어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국민의힘으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반응이 나왔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 그렇게 나를 원하면 국민의힘은 불가능할 것 같고 분당으로는 갈 수도 있겠다 냉담한 반응을 보였는데 우선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자꾸 누구를 초대하는 것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제명을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게당 내에서 좀 협의가 된 사안입니까? 아,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요새 메시지가 좀 재미도 네. 없고 감동도 좀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이 하자는 게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나요? 저는 어 그거는 국민의힘에게도 안 좋은 메시지고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안철수 의원이 물론 민주당 계열에서 정치를 하시다가 국민의힘으로 오신 건 맞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한테 국민의힘으로 오라 이런 얘기는 저는 뭐 상당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모욕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네. 보면 그거요 그냥. 나한테 좀 관심 좀 가져줘. <laughs> 이거거든요. 그냥 윤석 전 대표 때리고, 어, 이낙연 전뭐 대표부터 시작해서 이상민 의원 다 거론하는 겁니다. 음. 가만히 보시면, 그 언론에 지금 그 이슈화 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본인이 끼어들어서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음. 보면은 뭐 공동 비대위원장인가요? 그한번 주장하신 적이 있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도 인용한 비대위원장을 얘기했는데 비대위원장은 안 됐지만, 공관위 원장이됐요 그거는 정해진 수순이었고요. 아. 수준이었다 보는 것이고 안철수 의원이. 아니에요? 네, 아니라고 아. 그 저기 언론, 아, 저, 저걸 기 언론 아한것 같더라고요. 보도자를 낸것 같더라고요. 아, 김재수 위원장 이야기를 빌어서 다시 정정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봅니다. 어, 네. 확정이 된건 아닌 것으로 법적, 확인이 된 걸로 아는 네, 거군요. 법적 처벌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아. 공개적으로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무튼 네. 안철수 의원이 모든 거에 판에 끼어서 나좀말아좀 메시지를 날리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아무도 주목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에 가서 본인이 정말 안동설이 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이 중심이 돼서. 그런데 이제는 저기 격방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좋아하시는 새 정치를 다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어, 김재섭 위원장은 또 같은 당이니까 아 안철수 의원이 뭔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제귀 속에 또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데. 김재섭섭합니다. 네, 네. 네. 자세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영주 민주당 <laughs> 상근부 대변인 김재섭 국민임 서울 도봉갑 도나선가요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